과거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과거 시제의 쓰임부터 이제 여러분 보면은 네. 자 뭐뭐 있었다 뭐뭐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설명할 때 쓴다. 자 과거 시제의 동사 형태는 비동사일 때는 am, are, is. 요 현재 형태가 was나 were로 바뀌잖아요. am이나 is는 was, aren't, were. 네. 자 일반 동사는 이제 과거 형태로 바뀔 때두 개로 나뉘죠.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규칙 아니면 불규칙. 그래서 규칙일 때는 보통 ed나 d를 붙이고 불규칙은 이거는 뭐 방법이 없죠. 무조건 싹다 외워야 되는. 그래서 일반 동사, 현재, 과거 완료 모양 요거. 그러니까 나 아직도 이게 조금 완벽하게 안 외워진 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재 메인 중에 가면 요거 표 있다 그랬죠. 그거 표 한번 쭉 보시고요.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은 과거나 뭐 과거 완료는 다 됐기 때문에 자 규칙 동사 형태에서 규칙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만 한번 좀 볼게요. 동사 끝에다가 d나 ed를 붙이는 거 다시는 내용인데 자 e로 끝나는 단어는 뭐 굳이 e를 두번 붙일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d만 붙이는 like, liked, die, died, move, moved. 그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자음을 그러니까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이죠. study, started, cry, cried, try, tried 이런 식으로.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 바로 뒤에 ed만 붙인다. So play, played, stay, stayed, enjoy, enjoyed. 단문 플러스 단 자음으로 끝나는 이름절의 동사들은 마지막 자음에 자음 아까 그러니까 마지막에다가 자음 하나 더 덧붙이고 ed를 붙이는 형태. 그러니까 stop, stopped, rob, robbed, plant, planned 이렇게 붙인다.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 있었던 내용이라서 요거 한번 좀 보고요. 불규칙 동사는 뒤에 이제 불규칙 동사 변화표를 보고 외워야 되는데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건데 혹시나 쭉 보고 뭐 헷갈릴 게 있었다고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괜찮고요. 우리 대표적으로 많이 쓴 동사들만 한번 좀 볼게요. do는 did, get, got, have, had, see, saw, come, came, eat, ate, go, went, bring은 brought, 그죠? take, took, know, knew, write, wrote, give, gave, hear, heard, find, found, leave, left. 이런 것들 뭐 흔하게 제일 많이 쓰인 회화체 동사들이라서 요것들 한 번씩 쭉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작하기 전에 미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 그러니까 미드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그 기준은 제가 얘네가 많이 쓴다. 일반적으로 회화에서 그 얘기고요. 저 과거인데 used to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used to 동사 원형. 그래서 한때 뭐뭐하곤 했었지. 그러니까 한때 어쩌고저쩌고 했어. 아 예전에 한때 그랬지.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게 used to.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써요. 이것도 제가 미드 빼들 장면을 바꿔도 매번 정리 한 번도 정리를 안한 적이 없고 영작으로 빼서 설명하고 문장 만들고 그게 바로 used거든요. 자, 과거에 습관적인 행동이나 상태 표현. 그러니까 그냥 한때 뭐뭐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왜 그런 거죠? 그럼 단순 과거랑 이게 차이점이 뭐야? 단순 과거는 일회성이죠. 그거 먹었어. 그거 가져왔어. 뭐, 그걸 내 띄어냈어. 한번 그냥 있었던 과거는 단순 과거 쓰시면 되고요. 그냥 한번 일회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 근데 used는 한 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used가 헷갈리면은 여기 지금 예문에 제가 바로 위에 드렸는데 she used to smoke. 그러니까 담배를 한번 그냥 호기심에 펴봤다 그래서 그 사람이 흡연가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오랫동안 몇년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이든 많이든 폈던 사람이 smoker이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오랫동안이든 뭐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든 어쨌든 그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그 행위를 했을 때. 근데 used가 또 하나 주는 느낌이 뭐냐면요. 현재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한때 요 말이 정확하게 used에 맞아 떨어지거든요. 한때 그랬었지. 요즘은 담배 안 펴. 그녀도 예전에 담배 폈었대. She used to smoke. She used to smoke. But now she's not a smoker. She doesn't smoke anymore. 그죠? 더 이상은 피지 않는다. 요거 얘기해 주는 게 used to. So she used to smoke. She used to smoke. She used to smoke. She used to smoke. So used to 동사 원형 한때 그랬다. 지금은 더 이상 안 해. 자, 그다음 they used to work together. 그들도 한때 같이 일했었대. 같은 회사든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던 거죠. They used to work together. 근데 요즘은 같이 일안 한다까지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They used to work together. 자, they used to work together. 나, they used to work together. 나, they used to work together. 나, they used to work together. 자, 근데 우리는 예전 한때 모든 걸 다 share 했었지. 이것도 제가 미드할 때 되게 예문 많이 드리는 건데요. 얘네 이거 많이 써.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 소원해진 관계, 친구 관계든 뭐 남녀 관계든 뭐든 옛날에 뭐 시시콜콜한 거 다 얘기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서로 그런 것들 그냥 공유 안 하는 거죠. share이라는 게 물건을 같이 쓰는 것도 share, 음식 여러 개 시켜놓고 먹는 것도 share이죠. 그리고 이것저것 서로 비밀을 공유하는 것도 share예요. 그래서 그냥 뭐 소소하게 특히 여성분들 왜 우리 전에 친구들 이랬다 저랬다 옛날에 그런 거 그런 게 딱 used to share 할 때 우리도 한때 이것저것 막 서로 모든 비밀을 나누곤 했잖아. 근데 요즘은 더 이상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 자, we used to share everything. 나, we used to share everything. 나, we used to share everything. 그래서 미드 같은 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쟤 누구야? 뭐 누가 이제 인사하고 갔어요. 아, 우리 한때 예전에 잠깐 만났어. 잠깐 그냥 만났던 정도. We used to date. 또는 대학 때. 그러면은 in college. We used to date in college. We used to date in college. 아, 이런 느낌이에요. 한때 만났지 뭐. 잠깐 요즘은 안 만난다. 까지 들어간 게 used to. So used to가 또 과거에 의외로 또 회화체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하나 알아두시면 좋고요. 지금은 추웠다. 자, 그러면 날씨, 시간, 무조건 그냥 주어는 it. 그죠? It. 추웠다. 과거니까는 it was cold. 자, 오늘 아침 뭐 this morning. 자, It was cold this morning. It was cold this morning. It was cold this morning. 간단하게 비동사 이용한 과거. It was cold this morn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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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as cold this morning. 새가 하늘 높이 날아갔다. 자 그러면 근데 그 특정 어떤 새겠죠? 그럼 더를 붙여서 the bird. 날던 fly인데 fly의 과거형이 flew, 네, flew고요. 그다음 높이 high, flew high. high가 높은 형용사도 되고 높이 부사도 돼요. 그래서 the bird flew high, the bird flew high. 보통 이제 동사를 꾸며주려면 부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사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the bird flew high, 하늘에서 in the sky. 이렇게. 자, the bird flew high in the sky. The bird flew high in the sky. 이렇게 자, the bird flew high in the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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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생이 어제 랩탑을 내 노트북을 떨어뜨렸다. 생각만 해도 그죠? 자, 내 남동생, my brother. My brother 써도 되고요. 미드 같은 데 보면요. 얘네는 뭐 남동생 여동생이고 누나고 뭐 그냥 brother sister 한 번에 하잖아요. 우리 누나 언니 남동생 오빠 다 명칭이 다른데 그래서 그걸 이제 구분하려면 little를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My little sister, my little brother 하면은 진짜 작은이 아니라 그냥 내 남동생 동생의 기념으로 so my little brother 써도 되고 그냥 brother 써도 상관없고요. 자 my brother 떨어뜨렸다 dropped. 내 노트북을 보통 이제 얘네 노트북하고 안 그러고 랩탑이라고 얘기를 하죠. My laptop 어제네요. Yesterday 이렇게 어떤 물건을 떨어뜨리다의 drop 동사를 써서 요즘 자음 하나 더 붙여서 ed 붙여야 되죠. So my brother dropped my laptop yesterday. So my brother dropped my laptop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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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썼고 넘어가 볼게요. 그녀는 어젯밤에 열이 나지 않았다. 열났다는 have a fever. Have a fever. 그러니까 만약에 그녀가 열이 났다는 뭐죠? She had a fever. She had a fever. 근데 안 났대요. 부정문. 그러면 she didn't have a fever. 어젯밤에 열이 안 나더라고 뭐 이렇게. She didn't have a fever. She didn't have a fever. 했고 어젯밤이면 last night. She didn't have a f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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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night. 자, 서울행 기차가 이미 떠났나요? 그럼 서울행 기차? 일단 어디행 기차? 하려면 train for leave도요. leave for
그다음에 목적지 들어가고 어떤 뭐 트레인이든 버스든 어떤 탈것 나가고 for 목적지 이렇게 쓰거든요. 저그 형태로 가면은 일단 서울행 기차 the train for 서울 이래죠. 자 그게 이제 주어인데 이것도 의문문이네요. 과거면서 그러면 떠나다의 leave가 나올 거니까 앞에는 did가 나가야겠네요. 네. Did the train for 서울 떠났나요? Leave. 네. 그 다음에 already를 여러분들 뒤에다가 이렇게 부사니까 붙여도 되고요. 앞에다가 일반 동사 앞에다가 leave already 이렇게 써도 되고 already leave 이렇게 써도 되고요. 위치는 둘다다 괜찮거든요. 자, did the train for 서울 already leave 한번 써볼게요. 자, did the train for 서울. 자, did the train for 서울 already leave. 나 Did the train for Seoul already leav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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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오늘 학교를 지각했니? 어디에 지각하다? 저거 한번 했었는데. Late for school. 직장에 지각하다. Late for work. 회의에 지각하다. Late for meeting. Late for. 이렇게 쓰시면 되죠. 너 그랬니? Did you? 아, 여기서 지금 late가 우리 형용사로 그냥 쓸 거니까요. Were you late를 쓸게요. 왜냐면 나 어디 지각했다? 그러면 I am late for. 비동사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거 과거는 were로 가서 Were you late for school? Were you late for school? 나 오늘이냐? Today. Were you late for school today? Were you late for school today? So were you late for? Were you late for school today? No. Were you late for school today? No. Were you late for school today? No. Were you late for school today? 자, 만약에 너 오늘 직장에 지각했지? 그럼 were you late for work? Work로 한번 가서 또 우리 연습해볼게요. Were you late for work today? No. Were you late for work today? No. Were you late for work today?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여기 문장들 끝났고